또 어깨 이러고 있죠? 어깨 펴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우리 버금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우리 버금이들의 자세를 캡처를 했을 때 어깨가 앞쪽으로 튀어나오고 등이 구부정해 있거나 또는 턱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거북목인 거를 내 스스로 지금 느껴지고 있다면 오늘 영상은 필히 진짜로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제가 앞서 말한 자세에 해당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지금 국민들이에요. 저 또한 컨디션이 안 좋거나 힘이 들 때는 턱이 앞으로 나와 있고 등이 말려 있고 진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등이 말려서 있을 때도 진짜 많거든요. 약간 현대병이라고도 하죠. 정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생활이나 좌식 생활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목의 정렬이나 어깨나 척추의 정렬이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한 스트레칭과 영상을 준비했고요. 매일 아침 또는 출근해서 공부하고 점심시간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잠시 핸드폰을 놓고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일상생활 속에 오늘 영상을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스트레칭 먼저 시작해볼게요. 바르게 앉아주시고 10초 있다 시작해볼게요. 바른 자세로 앉아주시고 천천히 고개를 한쪽으로 내려주세요. 20초 동안 머뭅니다. 목 옆에 사이드 스트레칭을 하고 있고 이 순간만큼은 조금 더 편안하게 몸의 힘을 빼고 스트레칭에 집중해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합니다. 천천히 시선을 허벅지 쪽으로 가져와서 사선 뒤쪽의 목을 스트레치해 볼게요. 머리 위에 얹고 있는 손, 팔의 힘은 과하지 않아도 되고요. 약간의 스트레칭 느낌을 더해주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정면을 지나서 약간 사선 위쪽을 바라보시고 목을 스트레치해 볼게요. 턱을 들어 올려서 사선으로 살짝 넘겨주는 느낌이에요. 과하게 당기게 되면 반대쪽 무게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양쪽 엉덩이에 똑같은 무게를 가져가 주세요. 반대쪽 갑니다. 동작을 다음 동작으로 넘길 때도 천천히 편안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천천히 시선을 허벅지 쪽, 무릎 바라봐 주시고 그대로 사선 뒤쪽 목 스트레칭에 집중해 주세요. 호흡이 더해지면서 몸이 조금씩 편안해질 거예요. 정면을 지나서 사선 위쪽으로 앞쪽에서 옆쪽까지 넓은 부분을 스트레치하는 느낌이에요. 다음엔 이렇게 네 발 자세를 취해주시고 한쪽 팔은 이렇게 매트 한쪽 발은 옆으로 내려서 천천히 팔꿈치를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시선은 팔을 뻗은 쪽과 반대를 바라봐줍니다. 그리고 몸통을 살짝 틀어주는 느낌으로 반대쪽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줄 거예요. 5초 더 머물러 볼게요. 천천히 바닥을 밀어서 팔을 가져와주시고 이번엔 반대쪽 팔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바닥에 어깨 대어주시고 이 접은 팔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몸통을 틀어주세요. 어깨를 바닥으로 강하게 누르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편안하게 팔을 길게 뻗고 몸의 회전으로 어깨와 가슴을 스트레칭하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자, 바닥을 밀어내면서 돌아주시고 네 발 자세에서 천천히 가슴을 열어서 이렇게 상체를 젖혀줬다가 시선을 다리 안쪽으로 가져와서 몸을 둥글게 캣앤카우 반복해볼게요. 천천히 진행합니다. 다시 몸을 둥글게 말아주세요. 마시면서 꼬리뼈부터 가슴 활짝 열어주시고 내쉬는 숨에 고개부터 꼬리뼈까지 둥글게 만나는 느낌. 다시 가슴을 바닥 앞쪽을 향해 활짝 열어줍니다. 잘하셨어요. 다음은 다리를 뒤로 조금 더 보내고 앉아주세요. 20초 머물러 볼게요. 제가 다리를 뒤로 조금 더 옮긴 이유는 팔부터 이 몸까지의 리치를 조금 더 길게 해서 등과 가슴을 둘 다 시원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살짝 일어나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틀어주시고 엉덩이를 다시 뒤로 앉아주세요. 완전히 앉지 않아도 되고 약간 앉는 느낌만 있어주시면 돼요. 특히 튼 쪽 말고 이쪽 매트와 가까운 쪽이 조금 더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해주세요. 센터를 지나서 다시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지금은 이쪽 사이드를 조금 더 늘릴 거고요. 숨은 마시고 내쉬는 숨에 조금 더 딥한 스트레치를 느껴봅니다. 좋아요. 다음은 그대로 앉아주신 상태에서 깍지를 껴주시고 내 몸에서 최대한 손등이 멀어지게 이렇게 잠시 머물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가져옵니다. 내쉬면서 다시 손등과 가슴이 멀어지게 힘을 풀고 척추를 세웠다가 다시 한 번 더 가슴을 뒤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배꼽 부분을 조금 더 뒤로 보내볼게요. 이번엔 뒤로 깍지를 껴고 팔을 최대한 편 상태에서 가슴을 열어주시고 팔을 위로 올려주세요. 시선은 아주 조금만 높여봅니다. 자, 천천히 팔을 내렸다가 한 번 더 위로 척추를 세워 올리고 팔을 뒤로 보내면서 날개뼈를 모으는 느낌, 가슴을 앞쪽으로 내밀어주는 느낌. 천천히 풀어볼게요. 다음은 바닥에 엎드려서 운동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 Y레이즈라는 동작 진행해 볼게요. 몸통은 몸통까지 해서 Y 모양 쉐입을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천천히 바닥에서 양팔을 동시에 들고 홀드해 주세요. 자, 시선은 아주 살짝 올라옵니다. 자, 이 동작은 조금씩 익숙해질수록 팔을 조금 더 바닥에서 띄울 수도 있고요. 상체각을 조금 더 사용할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바닥에서 최대한 붙어있는 상태. 하지만 이 손이 바닥에서 1cm라도 들어 올려주면 충분해요. 자, 힘드신 분들은 여기서 잠깐 바닥에 팔을 내려놨다가 다시 한 번 더 어깨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몸통에서 팔을 길게 뻗어내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천천히 내려주시고 10초 쉬어갈게요. 그동안 우리는 버드독을 준비해볼게요. 자, 네 발 자세에서 천천히 팔다리를 몸에서부터 멀리 뻗었다가 가져올게요. 다시 한 번 더 반대쪽. 코 중요하고요. 반동 쓰지 않고 척추 정렬을 그대로 길게 서로 멀어지게 만들면서 팔다리 또한 뻗어보는 거예요. 다시
힘드신 분들은 바닥에서 팔다리를 떼고만 유지하셔도 돼요. 가져옵니다. 반대쪽. 끊임없이 몸통이 바닥에서 떠있는 느낌과 양팔, 다리로 서로 바닥에서 밀어내는 느낌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플로어 푸시업으로 진행할 거고 무릎은 바닥에 댄 상태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닐링 푸시업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 되고 힘든 분들은 그대로 가능한 범위까지만 내려갔다가 골반 닿고 배 닿고 가슴 닿아서 내려오시면 돼요. 일어날 때 마찬가지로 웨이브 타듯이. 하지만 양손이 계속해서 바닥을 밀고 있는 힘 놓지 마시고요. 밀어내는 순간에 최대한 몸통을 같이 바닥에서 띄우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고개가 숙여지지 않고 척추를 앞으로 길게 뽑아내는 느낌으로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바닥에서 일어나는 순간에 호흡을 잘하고 있어요. 팔꿈치는 몸통에서 가깝게. 자, 다음 네 발 자세에서 반대 손은 살짝 센터 라인으로 좀 더 가깝게 가져오시고 한 손은 머리 뒤에 대어줄게요. 다리는 넓게. 몸통에서 이렇게 회전을 만들어 볼 거예요. 팔꿈치를 집어넣었다가 몸에서 회전이 일어나는 느낌. 과하게 회전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몸통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이 일어나고 있다에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자, 곧바로 반대쪽 해볼게요. 골반이 흔들리지 않고 몸통이 회전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잘하셨어요. 마지막은 랫풀다운 동작인데 팔을 옆으로 들어 올려서 V자 쉐입 만들어주시고 거기서 팔꿈치가 멀리 포물선을 그리면서 옆구리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느낌으로 내려주세요. 저는 팔을 내리는 느낌이 모르겠어요 하는 버금이들은 맨 처음에는 벽에 기대서 천천히 팔을 벽을 따라 쓸어 내리는 느낌으로 진행한 다음 이렇게 앉아서 또는 서서 그 다음은 바닥에 엎드린 자세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팔꿈치를 내리면서 정수리는 점점 천장을 향해서 길게 더 키가 커지는 느낌을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팔을 풀어줍니다. 끝!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를 위한 어느 스트레칭이나 운동은 목과 어깨와 등만 사용하진 않아요. 가슴부터 어깨, 등, 하체, 골반, 코어, 그 다음에 척추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경추, 흉추, 요추 이 라인 애들을 골고루 사용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루틴을 따라하고 나니 제법 몸이 따뜻해지고 자세도 많이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나빠지지 않게 예방하는 효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내일 만나요. 안녕.